시청량을 원하시는지? 아, 진짜 시청률 예상 질문이 가장 난감한 것 같아요. 물론 정말 시청률 욕심이 나죠. 잘 나왔으면 좋겠고, 근데 뭐 숫자적으로 뭐 몇 퍼센트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. 공약을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. 아니 계속 사실 막 OST를 저거 부르라고 관련된 주문을 하세요. 근데 제가 노래를 진짜 못 부르거든요. 제가 부르면 다 동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데 참 아, 그렇다고 해서 공약을 뭐 OST를 부르겠다는 절대 아니고요.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뭐 정말 우리 모든 스태프들과 이제 감독님, 배우분들이 고생한 만큼의 성과가 나왔다, 그런 흐뭇한 결과가 나왔다면 뭐 어떤 무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뭐 정말 개인적인 팬미팅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, 정말 뭐 춤과 노래를 달고 다녀서 네. 예, 있는 게 있는 게 없는 게 있는 게다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직 드라마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. 그래서 매 드라마가 저한테는 도전이고, 이번엔 한번 내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. 이번엔 또그 도전의 장욱정 사랑에 살다가 있고요. 제가 했던 드라마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청률이 나왔고, 30%가 넘으면 막춤을 춰서 트위터에 올리겠습니다. 네.